안녕하세요. 팔레오 공보 운전기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오 공보 형사 사실 인정 본법과 항소심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1582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피고인은 상고인입니다. 파기환송했으니까 피고인이 이제 무죄로 된 거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이제 내과 전공이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직장 수지 검사를 이제 받으러 옵니다. 이제 항문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거죠. 이 피고인이 그런 항문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추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 진술까지 묘사가 점점 풍부해져가지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 없이 이 피고인 신문만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진술했는데 점점 구체적이고 뭐 다양하게 진술하게 되고 법정에서도 바뀌면서 이 진술을 믿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따로 다시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신문만 거쳐가지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거죠. 이렇게 이제 1심에서 신빙성을 배척한 피해자의 진술, 요거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증거를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항소심은 속심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함부로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피해자를 다시 심문해서 쟁점 진술이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의 추가 증거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1심과 달리 1심에서 신빙성을 못 믿겠다고 한 피해자 진술을 2심에서 추가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추가 증인신문 없이 그 믿을 수 있다라고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1심에서 신빙성을 배척한 증인의 진술을 대법원 항소심에서 믿게 하려면 반드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신문을 번복하려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바꾸려고 해도 추가 증서가 필요하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다라고 바꿔도 추가 증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항고지 파기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1심에서와 항소심이 그런 것들을 특히 증인의 신문, 요거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바꾼 거, 번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대법원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